정말 적폐청산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적폐청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에 뛰어가는 길에 먼저 뛰어가는 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예.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완성해서 이 촛불명예 시민혁명을 완성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처럼 마음을 딱 다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말 예? 적폐청산도 되고 개혁도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객석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 같이 소통하는 없으세요? 예, 저쪽에 계신 분.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 김창수 기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저희가 적폐청산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의 그 대상에 이명박과 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기자단이 얼마 전에 이명박 사무실의 동향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저희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나설 때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과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그 온갖 적폐에 대해서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분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물론 박범계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 잡고 계시는 박범계 의원님 좀.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내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는 거 참 잘하는 일이고 온 국민이 박수를 치는 일인데 시민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고 그때 벌어졌던 일들 그거 하는 게 더 국민들이 더 바라는지도 모른다고 제 아내의 말로 대신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이쪽에. 네, 이제 막 손을 막 드시고 난리가 났네. 지금 큰일 났네. 예. 네, 그 최용철이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네, 서교동에서 서교동, 왔습니다. 서교동. 네. 네. 박병계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이 좋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큰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촛불의 커다란 명제 앞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고위공직자 수사이든 하여튼 이 적폐청산에 큰 뭐 국민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대장이라고 하는 전제들을 가슴속에 품고 지금 곳곳에 매복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하여튼 정치권은 용기 잃지 마시고 적폐청산에 한시도 눈떼지 마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적폐청산 하실 때 시민들의 목소리도 네. 지금 귀 많이 기울여주고 네, 계시는 거죠. 네. 예, 시민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유난히 또 여성이 없으셔가지고 질문하신 분 중에 또 화면에 또 구색상 우리가 또 꽃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네, 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민우이고요. 국민기업 포스코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포스코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가 징계 면직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 포스코가 대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기업이 보수 정권 9년 동안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
기자님께서 이명박의 그 비리, 적폐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명박은 물론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도 있지만 국부를 막대하게 유린한 부분이 더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포스코이고 공기업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촛불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촛불혁명에서 가장 요구한 것이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우리 권력기관들에 대한 적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남은 게 언론과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범 100일 뿐이 안 된 정부이기는 하지만 적폐 청산이라는 거는 저는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는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정권 초반에 이 적폐청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지만 저는 물론 경제가 이게 뒷받침이 돼줘야 이게 동력을 받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이 초반 1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초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제 중앙지검이라든가 모든 조직이 세팅이 됐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9년의 적폐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네. 저는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네, 여러분들의 바람 다 아마 여기 저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네. 예, 저쪽에 있는 젊은 분. 네. 마이크 갑니다. 기왕이면은 방송에 녹화도 되고 그러니까 또 생방송도 나가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최민창이라고 합니다. 오, 부산에서 올라오셨구나. 네. 아까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촛불혁명 때 이제 뭐 청년들도 앞장을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들도 되게 앞장을 많이 섰거든요. 아, 청소년이시네요? 저는 대학생이긴 대학생인데 빠른 년생이라서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시 이제 촛불혁명 때도 되게 광화문에도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먼저 촛불을 들고 어른들이 참여를 그렇게 유도를 시켰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되게 말도 많이 하시고 여기 표창원 의원님이나 이재정 의원님도 되게 발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또 이번 정기국회가 다가왔는데 어제 보니까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님께서는 뭐 선거권 연령 인하가 필요하시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앞장서셨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선거권 연령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뭐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발언을 안 하시니까 되게 아쉽고 좀 속상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빨리 국민의당이랑 뭐 바른정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연대를 이뤄가지고 이번 정기국회나 뭐 다음 12월달 뭐 예비회의에선 꼭 청소년 투표권을 그렇게 통과를 시키셔가지고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때는 꼭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 좀 드려주세요. 예, 의원님이 기왕에 이름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해줘. 저기 마이크가 거기 앞에 쓰셔가지고 너무 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웬일이야. 네. 뭐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입장을 그 표명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혜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에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너무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 그 18세 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전 세계 OECD급 국가의 같은 나이 또래 청소년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냐 이렇게 이제 그 반박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혜원 대표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당은 원래 같은 저희와 같은 입장이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가 아마 이제는 18세 연령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